살려주세요.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. 두려움을 즐기면 돼. 외로움을 이기면 돼. 박섭신장등은 목을 베어 그 수개인 시몬을 명나라에서 의주 땅에 도착하는 즉시 주포하여야 할 것입니다. 게 없잖아. 아, 절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방침이라. 그러니 나 말고 모두 있어야 해.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. 방신이나 하면서 말이다. 뭘 하느냐? 네가 시몬을 구해야겠다. 아들은 아버지가 지키는 거다.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. 전하께 누가 안 되려고 돌아가셨어요. 왜 싸늘한 거냐고. 전하께서 그러신 겁니다. 누구야. 천명나,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느냐? 그래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말이다. 구하라 저 애를. 당장 저 아이를 구하라지 않느냐. 용서를 공격한 죄인이다. 아직은 어리고 어리석고 철모르는 자리에서 목을 뺄 것이다.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. 그 아이를 데려와 즉시 처마라. 왕릉이라. 왕을 참칭하지 말라. 상황은 왕이 아니다.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. 그 아이를 죽이려거든 저도 이 자리에서 죽이시죠. 아직 살리는 거 아니야.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임금을 쓰려고 하고 있잖아. 그럼 즉시 임금을 씌워야 돼. 목을 쳐야 할 것이다. 알겠느냐. 내가 저 아이만은 살려야 구했느니라. 하여 난 잠시 임금이었다. 이 천하는 모양이 마치 마방진 같지 않느냐. 이방원의 대의가 곧 조선의 대의입니다. 네? 지랄하지 마시라네. 답을 하고 방답을 말해보거라. 빈천압의 의미도 나의 답도 알았다. 나의 조선은 다릅니다. 다를 것입니다.